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이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 10월 7일입니다. 고사리 밭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질경이, 미국 숙부쟁이, 쑥, 개망초, 강아지풀, 도깨비풀, 이런 것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처음으로 작년에 심어놓은 고사리가 가운데 중간중간에 덜 났는 데는 뜰개를 심었더니 뜰개가 거의 익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지적지적 오고 있습니다. 저 하얗게 보이는 거는 대부분 참추이나 구들초입니다. 여기는 숙부쟁이 같은데요. 뭐가 피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숙부쟁이. 자, 숙부쟁이네요. 깻잎풀도 있고, 환삼등굴, 칡, 그리고 달맞이꽃.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여기서는 저기 돼지감자 똥단지도 상당히 많은데 똥단지를 누가 끝을 다 끊어 먹어버렸습니다. 그 꽃이 많던 게 하나도 없이 싹 그냥 다 끊어 먹어버렸네요. 누가 여기 왔다 간 것일까요? 우리 염소들이나 아니면 멧돼지가 왔겠죠. 여기는 이제 산하고 가까워 가지고 우리 개가 있는 곳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돼지감자의 잎을 꽃하고 이렇게 누가 싹 다 뜯어먹고 이렇게 줄기만 앙상하게 남겨뒀네요. 여기가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여기 돼지감자가 꽃이 피어가지고 아주 황금빛이었는데 지금은 꽃이 거의 없고 다 앙상하게 줄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팔공산 응출이에서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흔하면서도 또 약재가 많이 되는 구절초입니다. 구절초가 군데군데 이렇게 원래부터 자생하던 건데 제가 이거 고사리 심으면서 굴삭기로 전부 뒤집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이제 구절초는 한마디로 천지입니다. 천지. 구절초 잎을 열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카메라가 좀 흐리게 나오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닦으니까 손으로 좀 닦아보니 조금 낫긴 난 것 같은데 여기 요거는 아마 맑은 대쑥 같습니다. 이게 맑은 대쑥인가 미역친가는 좀 헷갈리긴 하네요. 구절초와 이 고사리가 한 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요거는 까마중. 까마중 같고, 요거는, 울산, 도깨비 바늘네요. 까마중도 누가 다 뜯어먹고 지금 자라질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질 아직도 못했습니다. 닭의 장풀이 지금 말랐네요, 잎이. 요게 닭의 장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